김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승부가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듣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고민상담소. 안녕하세요. 서울 36중학교 다니는 이지안이라고 합니다. 개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이제 시험 보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수학 때문에 제가 시험을 맨날 못 봐가지고 수학이 제일 스트레스 받고요. 제가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수학이 그쪽이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수학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학원도 막 되게 많이 다니고 등수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등수를.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공부했는데 이제 중학교 되고 나니까 등수에 신경 쓰게 되고 이제 등수를 밀리게 되면은 좀 그런 게 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요즘엔 뭐 그러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성적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이지요. 이번 주는 중고등학교 개학 특집으로 학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의사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성적이 따라주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점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꿈은 막연한 느낌에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꿈은 오직 자신의 내면 속에서 꿈틀거리는 잠재력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수학에 자신이 없으면 다른 자신 있는 과목을 찾아보십시오. 잘하는 과목을 찾아내면 그러면 거기에 알맞은 꿈이 비로소 발견됩니다.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의 40주일간의 단식, 이번 단식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집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중의 승부 3부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해외 축구 소식부터 알아보죠.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주 그냥 유럽 챔피언스 리그 본선행을 따는 데 이끌었네요. 아, 네, 맞습니다.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오늘 레버쿠젠에서 열린 덴마크 코펜하겐과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킥오프 69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상대 공을 가로치는 손흥민 선수는 키슬링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페널티 박스로 파고들어서 왼발 슛으로 골망 오른쪽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일 원정 1차전 결승골에 이어서 챔피언스리그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는 박지성이 네덜란드 에인토벤 소속이던 2004-2005 시즌을 세운 한국 선수 유럽 챔피언스리그 한 시즌 최다인 두 골과도 타이를 이뤘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앞세워서 4-0 대승을 거둔 레버쿠젠은 네. 코펜하겐을 1, 2차전 합계 7-2로 따돌리고 2년 연속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랐습니다. 네, 레버쿠젠 아주 신났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굉장히 찬사를 보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69초 만에 골은 팀 동료인 벨라라미 선수가 지난 24일 도르트문트와의 리그 개막전에서 7초 만에 터뜨린 분데스리가 차단 시간 골과 유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 골에 대해서 독일 축구 전문지 키커는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차보다 빠른 골이었다고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소방차보다 빠른 골이다? 네, 네. 그리고 독일 일간지 빌트는
손흥민이 레버쿠젠을 위한 위대한 번개가 됐다고 극찬했습니다. 위대한 번개. 네. 아, 극찬이네요. 네. 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블리처 리포트는 그 팬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손흥민의 골이 터졌다고 설명했고요. 네. 손흥민 선수는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도 장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레버쿠젠이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본선 추첨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본선 추첨은 언제 열리게 되나요? 네,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 32개국 조추첨이 한국 시간으로 29일 0시 35분에 열리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레버쿠젠은 1, 2, 3, 4 그룹 중에 3그룹에 속했습니다. 가장 조추첨을 해본다면 그 만약 1그룹에서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2그룹에서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시티, 4그룹에서 이탈리아 AS 로마와 같은 조에 탄생된다면 그 죽음의 조가 되고요. 네. 반면 1그룹에서 포르투갈의 포르투, 2그룹의 스위스의 바젤, 4그룹의 스웨덴의 말메를 만난다면 최상의 조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축구 대표팀 소식 좀 들어보죠. 다음 달에 A매치 2연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우루과이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네, 명단이 발표됐나요, 그쪽? 아, 네, 한국 축구 대표팀이 9월 5일 부천에서 베네수엘라, 그리고 8일 고향에서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네. 그리고 방한하는 베네수엘라와 우루과이 명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우루과이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상대를 무너뜨린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네. 파리 생제르맹의 에디슨 카바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고린 등 정예 멤버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네. 22명 중에 16명이 브라질 월드컵 멤버고요. 그 남미의 북경 베네수엘라는 그 러시아 제니트에서 뛰는 살몬 론돈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 자국리그 출신입니다. 그 아직 외국인 사령탑을 찾지 못한 대표팀은 이번 2연전을 신태용 코치 체제로 치릅니다. 네. 이번에는 류현진 선수 소식을 좀 들어보죠. 재활 중이지 않습니까? 네, 언제쯤 복귀할까요? 네, LA 다저스터스 류현진 선수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 엉덩이 근육통으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른 류현진 선수가 그 부상 치료를 마무리하고 그 예정대로 1군 엔트리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네. 그 류현진 선수는 오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 앞서서 시뮬레이션 게임 2이닝을 소화했는데요. 그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주자를 세워놓는 등 그 실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그 타자를 상대하는 그 형태의 훈련으로 재활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네. 그 현재 언론들은 그 류현진 선수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샌디에고전이나 네. 그 2일 워싱턴전 중 그 한 경기에 그 선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농구 소식 알아보죠. 우리나라 여자 농구 대표팀이 캐나다를 꺾었다고요? 이거 파란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한국 여자 농구 대표팀이 강호 캐나다를 꺾었는데요. 네. 그 위성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체코에서 열린 체코 4개국 초청대회 2차전에서 네. 그 세계 9위 캐나다에 56대 5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 한국은 경기 내내 캐나다에 끌려가면서 19점 차까지 뒤졌는데요. 네. 그 3쿼터부터 강력한 압박 수비를 펼치며 맹추격했고요. 그 종료 27초 전에 최고참인 이미선 선수의 역전 3점포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어제 체코에 4점 차로 진 한국은 대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0분 막혔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전문송구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함께 도심도로에도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을지로 4가에서 1가까지 쭉 정체가 되고 퇴계로도 4가에서 명동역 사이로 양방향이 밀립니다. 종로는 동래암역부터 종각역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반대편으로도 4가에서 신설동 쪽으로 신호 대기시간 조금 길게 봤습니다. 세종대로 시청에서 광화문 쪽으로 율곡로도 안국역에서 경복궁 쪽으로 각각 서행이 되고 있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남산 1, 2, 3호 터널이 모두 밀리고 있는데 1호 터널의 경우는 반대로 도심 퇴계로 2가 쪽으로 진입하는데도 밀립니다. 동으로의 경우는 약수역 부근 일대로 양방향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성산로는 무르내고가차도에서 마포구청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요. 반대편으로 연희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가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송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뉴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야구 꿈나무들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5일이었죠. 미국에서 열린 리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거머로 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85년 이후 29년 만에 본선 진출해서 최약체라는 우려 속에서 리틀 야구 강국들을 제압했다는 것이죠. 6전 전승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어린 소년들이 이룬 값진 승리.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신 분이죠. 대한 리틀 야구 연맹의 신현석 정무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주 참 이 우승까지 할 경우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야구의 저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감동 그 자체죠. 예. 네. 네, 저희들이 세계 무대에서 우승한 것이 29년 전 85년도입니다. 예. 오랜 기간 리틀 야구의 평가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예. 이제 세계 무대에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예. 굉장히 기쁘고요. 예. 그리고 그 경기를 임했던 감독 코치분들하고 선수들이 대견스럽습니다. 예. 그저 선수 선발은 어떻게 했던 건가요? 네, 이, 저, 리틀리그에 대한 국제 대회는요, 예. 이게 국제단대, 국제, 명으로 대회하는 것보다, 그, 지역대회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 경기, 남부 지역으로, 각 그 지역 선발을 한 후에, 예. 국내 평가전을 통해서, 예. 그 평가전을 통해서 우승한 팀이 이제 지역 예선대회를, 아시아 퍼시픽, 지역 예선대회를 추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선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이제 저기 이번에 서울 지역 대표팀들이 추천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면 함께 훈련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의 평가전을 가진 건지 6월 중순경에 선수들 구성하고 예. 평가전을 치른 다음에 7월 초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예선전을 참가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그러고 보니까 한 20여일, 한 1개월 못 미치는 그 훈련 기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거밖에 안 됐는데도 우승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우승을 할지도 모른다고 예상이라도 하신 적이 하셨나요? 네, 예상 우승까지의 예상보다도. 예. 이 월드 시리즈에 저희 아시아 지역권에 있는 대만, 일본 팀들이 우승 경력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월드 시리즈에 참여만 하면은 4인권은 무난히 가지 않냐라는 예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네. 월드 시리즈에 참여하게 가지고 저희들이 29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된 거죠. 네. 참 그런데 뭐 4인권에는 가리라고 기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승까지 거머쥐 주었단 말이죠. 그 어떤 네. 동력이 이런 눈부신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승 비결이 뭘까?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글쎄 이게 뭐 이루어진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돌아 보니까요. 예. 일단 저희 한국 리틀야구 연맹은 이 2006년도에 한영관 회장님이 부임하시면서 한 8년 만에 저희들이 갖고 한 그 노력을 했던 겁니다. 특히 국제 경기를 유치한다든가, 그리고 방학 중에 외국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친선 경기를 통하고, 네. 그래서 이 국제 경기에 대한 경험을 그동안에 많이 쌓았고, 또 국내 대회도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도자와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열정도, 열정에 의한 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이 시리즈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네네. 그 국내 언론에서도 뭐 가서 취재도 거의 안 했다면서요. 네. 네. 아주 이렇게 무관심한 그 측면이 많았는데 이 대회라는 게 이렇게 큰 대회입니까? 네.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뭐 메이저리그가 열리는 미국에서도 어린이 야구, 리틀리그에 대한 이 야구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번에 그 월드 시리즈 하는 기간 동안에 매 경기를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 하듯이
역시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틀 양도 생중계를 쫙 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 경기를 했습니다. 전 경기를? 오, 네네. 네. 그래서 매일 그 관중횟수도 3만에서 4만에 온집한 이 관중횟수를 보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실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간접적인 얘기지만은 비행기 국내에서는 비행기를 저희들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도 승무원들이 그 월드시리즈에 참여하는 한국 선수들이 탔다고 해가지고 멘트가 나오니까 굉장히 박수분도 많이 받는 이런 그 예가 있는 거죠. 비행기 안에서 멘트까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죠. 네. 그 윌리엄 스포트라는 데. 네. 그 이제 리틀야구의 성지라고 불린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저희 이 리틀야구에 대한 그, 창시장인 게 15년 전입니다. 예. 예, 이 리틀야구가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윌리엄 스포트. 이곳이거든요. 아, 예. 열렸던 곳이요. 네.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장의 부흥가는 네. 메이저리그 구장과도 부흥가는 그런 그 운동장의 시설이 있는데요. 네. 예, 메인 스타디움과 그 주변에 있는 구장이 한 8개 구장이 한 곳에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요. 예. 어린이들이 꿈을 갖고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성지로 저희들이 요즘에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리틀야구에서 성장한 야구선수들이 나중에 커서 이렇게 큰 선수들이 되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나요? 아, 많이 있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내 프로 선수도 물론이고, 예. 옛날에 그 박찬호 선수도 예. 리틀리그 대표로서도 선수 생활을 했던 그 과거 네.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뭐 지금 여러 선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리틀리그 출신자들이 메이저리그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많죠. 네. 자, 이번에 네. 우리나라 이 대표팀이 우승을 했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반응이 어땠어요? 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 경기, 실황 중계, 라이브 실황 중계 하는 것 물론이고, 예. 실시간 뉴스에도 보도할 정도입니다. 아, 예. 네, 경기를 들어가면서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라면, 매 경기를 그냥 그, 매스컴에서 저희 예. 한국 팀을 극찬을 해주고요. 예. 그 극찬한 내용이 배팅의 어떤 우리 국내 선수들의 파워, 예. 기동력 있는 주루 플레이 등이, 굉장히 그 감독들에 대한 그 경기 운영에 대한 예. 이 조직력에 대한 수행의 작전 수행이 아주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이라 그러면서 예. 매 경기마다 그 극찬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아주 극찬을 받으셨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런 그 우리 리틀 야구에 대해서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지원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여건이 열악합니까? 아, 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좀, 지금, 팀 수만 봐도 일본 팀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뭐, 몇십 분에 한 20분의 1 정도? 아. 저희들이 지금 국내에서 한 150여 팀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하고는 뭐, 가히 뭐, 말할 수 없이 차이를 하고, 네, 여러 건 한 게 있고, 그것도 경기장도 국내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경기장이 사실 뭐, 손으로 꼽을 만큼 한 7군데 그 경기장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시설로 봐서도 기타 주변국보다는 상당히 그 열악한 환경으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대한리틀야구연맹의 신현석 전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에이스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모르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한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에 눈에는 눈에 푸비콤 S. 네,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의 46일간의 단식
이번 단식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928번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유민 아빠의 단식은 끝이 났지만 많은 이들이 동조 단식을 하며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요소요소의 개혁이 이 작은 불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물정 공부사오. 우물정 공부사오는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죠. 와이튼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네. 강조래 뉴스 정면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무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의 46일간의 단식. 이번 단식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77218번님께서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유민 아빠의 단식은 결국 더 큰 분열과 더 큰 갈등만 낳았네요. 참 씁쓸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공구사오, 우물정 공구사오 번호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와이튼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전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피자하십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 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그랜저 하이브리드. 힐링 땡깅,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뉴스 정면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J그룹하고 소송을 벌였었죠, 삼성과. 그런데 네. 이재현 CJ 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런데 선처해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했네요. 네, 이재현 회장이 1,600억 원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데요. 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이 리옹 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그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탄원서에는 이 회장이 예전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지금 상태로는 수감 생활을 견뎌낼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CJ그룹이 그 이 회장이 없어서 그 투자 타이밍을 놓쳐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삼성과 CJ는 지난 2012년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양
양쪽 집안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탄원서 제출로 인해서 두 그룹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원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도 하고 또 내수 살리기를 하겠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매달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BSI 지수를 조사를 하는데요. 예. 9월 종합 경기 전망치가 93.1로 4개월 연속 기준선 100에 못 미쳤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보다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나마 지난달에 비해서 그 수치가 조금 상승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마감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는 그 각종 경제 정책을 초이노믹스라고 부르면서 경기가 살아날 것 아니냐 이런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전히 그 경제 정책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국제 문제에서 어떤 소식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라크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공식적인 휴전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이라크 내전 상황은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라크 내전 지금도 한참이죠? 네, 지금도 미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미군의 공습에 힘입어서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군이 그동안 빼앗겼던 IS한테 빼앗겼던 댐이며 뭐 정부 시설이며 이런 걸 다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 많이 되찾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힘이 역시 세네요. 미국의 힘이 아니었으면 그 공습이 아니었으면 계속 밀렸겠죠. 네. 그럼 미국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한적 공습이라는 명목 하에 하루에 뭐 30여 차례 이렇게 IS의 본거지나 아니면 이라크 정부군이나 쿠르드군이 전투 그 작전을 할 때 그 작전하기 전에 먼저 가서 공습을 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내전 상황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이라크로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힘이 좀 약하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라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라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이라크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투력이 없으면 네. 그 이라크 전체를 통치하기 힘들고요. 네. 그리고 시리아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외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누구든지 미국과 전력을 같이 하면 이기는 거죠. 네. 화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미국과 함께해서라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같이 이제 그 한 노선을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IS라는 변수가 등장한 이후에 또 이게 또 이렇게 판이 또 흐트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가능하면 이라크나 시리아 쪽에 개입을 안 하려고 개입 안 하려고 계속 상당히 버텨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라크 정부나 쿠르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국의 힘이 필요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 화학무기가 그 화학무기를 무슨 IS가 가져갔네, 뭐 탈취해갔네 이런 식의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노사이드 대량 인종 학살이라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이번에 이제 IS의 이제 반격이 시작된 거죠. 네,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한참 갈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기자가 참수되는 그 네.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게 이제 IS의 반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미국의 공습에 대한 IS의 반격. 근데 이제 미국 기자를 살해한 건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범죄인데요. 네. 어쨌든 미국 정부가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지금 현재 이라크 공습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이 참수되는 그런 아주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국내 미국 안에 있는 자국민들한테 자국민 보호라는 그런 어떤 명목상의 액션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서로 그 정치적인 갈등이 바로 이 정쟁과 그다음에 어디까지 지금 미국이 전쟁에 개입을 해야 되냐 이걸 계속 줄다리게 하는 중이었지만 자국민이 참수된 상황에서는 이제 오바마 정부도 그냥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 기사가 참수된 장면, 그 참수 동영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좀 끔찍하기도 네. 하고 그 참수된 제임스 폴리 기자는 네. 2년 전에 이제 납치가 됐어요. 근데 납치 초기에는 납치가 이렇게 오래됐던가요? 예, 네, 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납치가 됐을 때 처음에는 시리아 정부군에 납치된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경위로 해서 IS 손에 갔는지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고요. 그 상태 이제 그래서 시리아 쪽에 이제 반군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시리아 정부군이 그 기자를 잡아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시리아 반군이 급습을 해가지고 네. 그 시설을 점령하게 돼서 그 기자를 이제 반군 쪽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반군 쪽에서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IS 손으로 갔다라는 얘기 이게 지금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 인지를 두고 이런 유통 과정을 겪는 이 자체가 참 비인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잡힌 미국인 기자가 지금 현재 한 20여 명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예, 네. 그, 미국인 기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호 요원이라든지, 예, 예, 예. 아니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NGO 직원이라든지, 근데 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ISM만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알 누스라 전선이라고 알카이다 계열의 또 무장 단체가 있어요. 네. 시리아 안에. 네. 그래서 이쪽에도 또 이제 미국 인질이 있는 걸로.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미국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라크가 더 이상 이거를 주춤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미국 기자 참수당한 그 기자가, 그 기자를 참수한 IS 요원. 네. 아, 그 IS 요원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면서요. 예, 초창기부터 그 동영상이 나오는 그 네. 액센트가 영어 액센트가 영국 액센트가 아니냐 해가지고 영상이 나오자마자 영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당시 이제 휴가 갔던 총리 돌아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진상 조사를 해보자 해서 밝혀진 게 영국인 출신 이제 래퍼라고 밝혀졌거든요. 밝혀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또 모양이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인을 죽인 사람은 영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에는 이슬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슬람 전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드 이런 성전을 외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유럽과 미국 이 서구 사회에서 이제 전사들이 그것도 이제 뭐 파란 눈에 백인 전사까지도 그 지금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내전에 지금 개입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그 폴리 기자를 참수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영국 래퍼 출신의 이 사람이 그 왜 뭐 IS까지 가가지고 그 요원이 됐을까요? 이거 참 궁금한 일이네, 그죠? 그 영국인 중에 한 500여 명의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IS 요원으로 참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미국이나 뭐 벨기에, 프랑스, 호주,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외국 전사들이 지금 IS와 결합이 돼 있고요. 지금 IS의 수장이라고 하는 칼리프라고 부르는 그 수장이라고 하는 알바그다디의 오른팔인 체첸 사람이에요. 오마르라고 하는 체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다국적 그 인종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IS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전적인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슬람이라고 해서 이슬람 전사들만 모인 게 아니라 네. 서구 사회에서 너네들 같은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 뜻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약간 선전적인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IS가 주장하는 우리 뜻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자기들이 뭘 해먹다는 게 있겠죠? 그냥 이라크를 정복시키겠다는 거 왜 뭐 다른 목적이 있나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이슬람 거죠. 국가를 시리아와 이라크에 걸친 그 안에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네. 이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념 아래 모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외국인 전사들을 모을 때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소프트한 그런 어휘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기죠. 당신이 진짜 남자라면 진짜 전투를 참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호기심에 이제 달려온 젊은이들은 일단 시리아나 이라크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세뇌를 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들도 지하들을 할 수 있는 이슬람 전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을까가 궁금한데요. 왜 저 IS에 옮겼던 미국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였나요? 아, 참수된 사람은 제임스 폴리였고요. 네. 제임스 폴리 영상에 아이고. 다음 타자라고 하면서 네. 스티븐 소트로프를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사 만약에 지금 이라크에 있는 미국의 공습을 멈추지 않는다면 또 참석하겠다. 지금 또 참석하겠다라고 네. 예고를 한 상황이죠. 근데 그 소트로프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 석방을 호소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당초 그렇죠.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 시리아에서 억류된 거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화면에 자기 아들이 나왔고, 다음 참수될 지금 타자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도 좀, 어떻게 감성적으로 호소해보고자,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칼리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 이슬람도 굉장히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자기 아들의 석방을 감정적으로 좀 호소를 한 것인데요.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인질 이런 전략에 말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라크 시리아 쪽에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리아 전에도 지금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시리아는 내전이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가능하면 미국이 직접적인 공습이나 뭐 개입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작년에 화학무기를 통해서 1600명 가까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미국은 전면전에 나서질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리아 공습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시리아는 어디를 누구를 타겟으로 한 건가요 이번엔? 일단 IS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부담이 적죠. 네. 시리아 정부군 쪽이 있는 곳을 공습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지금 인질 이 정국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시리아 북부 쪽에 이제 라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카 지역이 지금 IS가 완전히 점령한 상황이고 거기가 말하자면 본거지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를 아마 먼저 공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미군의 정찰기가 지금 그쪽에서 정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미국 대통령은 무지 바빠야 되겠네요, 그거. 예? 네. 지금 뭐, 이라크와. 맨날 지도권을 놓고 좀 봐야 되겠네요. 이라크와 지금 시리아 두 전쟁을 동시에 해야 되는 이런 돌발 상황이 온 거죠. 더군다나 2014년은 아프간 전쟁에서도 전부 정리를 하고 발을 빼는 해고 올해만 12월이 되면 아프간도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라크가 이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중동 전체에서 미군의 그 전투력이 거의 빠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발을 빼는 때가 그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다시 이라크와 시리아까지 두 전쟁을 지금 안게 되는 부담을 지금 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앞에 말씀하셨지만 알루스라 전선 여기에 이 억류됐던 기자가 또 있다면서요? 네, 거기에 이제 알카에다와 IS는 다른 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시리아 안에 있는 다른 단체거든요. 근데 네. IS는 참수를 한 반면 알카에다는 기자를 풀어줬어요. 미국 기자를. 네. 그래서 이거는 먼저 미국이 지금 인질 이 전국에서 그 알카에다의 인질을 풀어내는 걸 보면서 IS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인질을 풀어줄 수 있는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액션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카에다 입장에서는 우리는 IS보다 덜 잔인하고 우리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서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기자가 풀려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카에다가 데리고 있던 미국인 인질 기자 인질이 풀려난 거지 IS가 지금 잡고 있는 다른 스티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풀려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오바마가 강경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저번 주였는데요. 그때 주말에 저희는 참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참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물 밑에서 지금 협상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 카타르가 힘을 썼습니까? 카타르가 힘을 썼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 카타르 정부는 알카에다와의 커넥션이 있고요. IS는 전혀
카타르와는 상관도 없고 IS와 연관돼서 어떤 협상 라인을 필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알카이다 쪽에 손을 썼다는 게 카타르라는 말이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자, 이라클리즈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예, 향후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로서는 미군의 공습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국이라면 앞으로 더 확대돼서 시리아, 이라크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전쟁이 휘말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리아 정부군도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협상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고 최소한 사람의 목숨을 네. 참수하거나 이런 일은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와 함께 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커피. 크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프렌치 카페 카페인 믹스 무버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텍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의 46일간의 단식, 이번 단식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3293번님, 3293번님께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8월 28일 목요일 강전인조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